이 곡이 참 묘해요. 지금 말씀하신 그 EDM의 느낌이면서 궁짝짝 궁짝짝 이게 또 있으니까 이게 EDM이라고 하면 좀 어려우실 텐데 사실 요즘 전자음악이라고 해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장르입니다. 네, 그렇죠. 젊은이들은 EDM이 아니면 듣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저도 이 저기 아모르 파티 때문에 처음으로 EDM이라는 걸 알았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이 아모르 파티가 몇 년 된 노래죠? 네, 2013년도니까 6년 전에 발표한 노래인데요. 당시에 이제 노래자랑도 몇 번 나갔어요. 전국 노래자랑 송혜 선생님 프로그램도 몇 번 나갔는데 그럴 때마다 뭐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. 아 숨이 차다. 어디서 어디까지가 1절이느냐. 그래서 죄송하지만 제가 빨리 이 노래를 접으셨어요? 네 접었습니다. 그랬군요. 네. 너무 앞서가셨던 거군요. 그랬나요? 그때만 해도 너무 좀 생소하고 이래서 듣기에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이게 갑자기 어떻게 다시 뜬 거예요? 이정미 씨 프로. 열린 음악회. 열린 음악에서 제가 어쩔 수 없이 PD 선생님이 부르라고 하셔서 요청이 와서 저 맨 처음에 거절했어요. 못 부른다고. 못 부른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저봐요. 드레스 입고 노래하고 있잖아요. 정말요. 그러게 의상이 조금 어색해 보이는. 너무 어색하고요. 아 원래 다른 노래를 부르려고 나가셨다가. 아니죠. 처음서부터. 그래요? 처음부터 아모르 파티를 저 긴장하고 있잖아요. 저게 아마 오랜만에 불렀을 거예요. 제가 4년 만에 저번 노래를. 네. 사실 저 이후에 젊은 아이돌 팬들이 막 촬영을 해서 올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. 네, 네. 엑소 팬들이 계셔가지고 그 팬들이 SNS에 올려줘가지고요. 지금 젊은 애들 좋아하는 거 보세요. 그러니까 저는 저럴 줄 몰랐어요. 빨리 접은 노래라. 그 사실 전국 노래자랑 시청자분들보다는 저 젊은 친구들이 반응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노래가 사실 뜬 거군요. 네, 일종의 전자음악이니까 또 더 그랬겠죠. 와, 신기하네요. 와, 진짜요. 저게 처음 들은 건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죠. 저게 계기였어요. 같은 반짝이 의상이지만 확실히 아모르 파티 할 때 이렇게 오케스트라 그게 없으면 슈퍼맨이 한 바퀴 돌아줘야 합니다. 조심하세요. 저 너무 흥분하지 말고. 게다가 또 노래말이 얼마나 마음에 들어요. 나이는 가짜, 마음이 진짜. 막 이러는데 마음이 무너져요. 그렇죠. 연애는 필수, 결혼은 선택. 그러니까 이미 다 뭐 결혼들 하셨지만.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진짜 나이가 있잖아요. 나이는 숫자고. 사실은 38로. 왜 웃으세요? 38로 통하고 있습니다.